오늘 시간에는 큰 쓴뿌리 제거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조급의 영 쓴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성질로만 봤어요. 성품으로만 봤습니다. 혈기의 성품이 있구나. 조급함의 성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이라는 것, 물론 이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에 유전적인 요소와 함께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조급한 집, 성질이 급한 집, 예, 그 집에 급한 사람이 나오죠. 예, 저는 성질이 급할 것 같아요? 안 급할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안 급한다, 급하다. 예, 급할 것 같아요? 안 급할 것 같죠? 그죠? 예. 그런데 제게서 영 테스트를 해보면은 조급의 영이 엄청 많고요. 혈기 분노 영이 엄청 많아요. 탁월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없는 것 같잖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지금 맴돌고 있을 뿐이지, 나에게 역사하지 못할 뿐이지, 내 속에만 안 들었을 뿐이지, 밖에는 그게 가득 있는 거. 왜? 내 조상들이 지은 죄들이 그런 종류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주변에 이메탑에 수두룩하 있고요. 공중에도 수두룩하 있어요. 그런 영들이 많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는 자들은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들이 언제라도 역사할 수 있는 터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자주 역사하죠.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떤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이 성질이다. 왜 혈기 분노가 있는 줄 아나요?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제가 두 번을 엎은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밥상을 엎었어요. 옛날에는 그래,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탁자기 때문에 엎을 밥상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네모난 거, 동그란 거예요. 네모난 것은 아버지하고 아들들이 먹는 밥상이고, 여자들은 동그란 상에다가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 자꾸 엎어, 이렇게 엎어요. 뭐 성질이라면 뭐 엎을 게 뭐가 있는지 엎을 게. 요즘에 성질 급한 사람 꼬풀 채로 테레비를 깬다면서요. 예, 요즘에 사람들은 예, 성질나면 그렇게 한다대요. 근데 옛날에는 밥상으로 엎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보니까, 제가 이번에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 집에 큰 아들 쪽이 그런 성질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는 성질이 별로, 그쪽 몰빵을 저에게 안 해서 혈기 분노의 영이 몰빵을 안 했는데 큰 형 쪽으로는 몰빵을 하셨더라고요. 급하셔요. 성질을 못 이겨. 그래서 야, 이게 확실히 우리 가문의 영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성질로만 여겼던 것이 사실은 그 배우의 악한 그 성질을 꼬드기고 그 성질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과 그 사람의 성질을 돋궈서 결국에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들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은 한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아멘이네요. 뭐 아멘은 아멘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없다고 괜찮다 하지만 이것은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비한 것은 식물이에요. 식물. 이 겨울 되면 다 위에 올라온 이파리가 다 죽잖아요. 응? 특히 이제 풀은 1년생 푸른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되면은 봄 되면 다시 싹이 다 올라오잖아요. 왜? 뿌리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뭐 씨앗이 떨어졌든지 해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1년생, 2년생, 다년생들은 자주 뿌리가 살아있어요. 1년생은 그냥 없어지겠지만 다년생들은 뿌리 살아서 다시 올라오거든요. 식물을 보면 신기해. 왜 살아? 그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 쓴뿌리, 쓴뿌리라는 것은 영뿌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영을 그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그 영의 숫자만큼 회개를 해서 그 영을 내보내지 않으나 그 영들은 계속해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다고 말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와. 그런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내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신비하게 그러는 거예요. 꼭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쓴뿌리를 걷어내지 않은 한 우리는 다시 이놈들에게 공격받고 이놈들의 놀이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를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중에서 조급의 영의 쓴뿌리를 한번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급의 영 쓴뿌리라는 것은 무엇이며 이 조급, 우리가 조급해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조급해서 실패한 사람은 무엇이고 이 조급의 반대는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또한 성공한 사람의 사례는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사람이 이렇게 늘 조급해지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성질의 문제인가? 악한 영들의 문제인가? 또 다른 문제인가를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 조급의 영은 어디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가? 실제로 영 안이 열려서 보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조급의 영들이 붙어 있어. 조급의 영이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이 뱀처럼 뱀인데 머리는 뱀인데 목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꼬리뼈가 조급의 영이라고. 그래서 이 조급의 영인 줄 알아요. 그 영이 이 뱀들이 들어 있는데 뭐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있다고 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선악과를 통해서 먹을 때 그 영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창세기 3장 14절에 뱀한테 말하냐면은 흙을 먹고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흙은 아파르예요. 아파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신을 만든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신 속에 들어와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뱀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은 성경적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정확히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이 뱀들을 집어올린다는 것이 땅꾼 된다는 거예요. 예? 땅꾼에서 독사 팔아가지고 집어올려가지고 뭐 예, 돈 벌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얘기죠. 뱀들을 몸속에 있는 것을 집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아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조급의 영은 뱀입니다. 실제로는 쓴뿌리는 뱀이에요. 이 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뱀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요? 참을성이, 이 조급의 영들이 자꾸 들어오면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이라는 것은 참을성이 없어서 몹시 급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 이것을 조급의 영 또는 조급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참을성이 없는 급한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어떤 욱하는 성질로 결국에 이 조급의 영이 활동해서 욱하는 성질로 가면 혈기 분노가 머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가슴을 통해서는 이 불안 초조가 옵니다. 불안 초조가. 그래서 자꾸 다른 어떤 일을 앞두고 불안해서 소화가 안 된다. 초조하다. 걱정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조급의 영이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 조급의 영이 가슴 쪽에 역사하게 되면 불안 초조를 일으키고 머리 쪽에 역사하게 되면 혈기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급의 영은 반드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조급의 영을 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잠언 21장 5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 조급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다고요? 성공 못해 실패해서 결국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조급의 영이 왜 가난이라는 그 결론을 결국에 맺게 되는 것인가? 오늘 설교가 끝나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가 끝나게 되면 왜 조급했는데 이것이 가난으로 연결되어진 것인가? 이게 조급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부자로 못 살아. 내 장담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조급의 영이 떨어지니까 정말 이 가난은 떠나가요. 아, 신기합니다. 신기한 거예요. 가난의 영 자체도 있어요. 가난도 자체도 있지만 조급 때문에 그것이 있어요. 조급한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려워요. 조급한 사람은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넉넉하게 기다리지를 못하거든요. 인내심이 없어요. 참을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우와 그냥 냄비와 같아 뭐락 들어갔다 그냥 뭐 여기다가 이번에 주식 넣어버리면 그냥 될 것 같아서 왕창했는데 왕창 꼬라가지고 그냥 더 이상 이제 없어 이제. 이 조급한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요. 예, 거의 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 조급하는 문제는 반드시 가난이라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급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조급의 영이 왜 그러냐면은 미신과 잡신의 영, 미신과 잡신을 섬길 때 그 영들이 들어옵니다. 조급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난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의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이 문제가 우리 애가 계속 남아있다. 우리는 평생 풍족하게 살 수가 없어요.
평생 남의 신세만 지고 찌질이 못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남에게 베풀며 살기를 원하면 오늘 조급의 영을 해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급의 영을 해결해야만이 비로소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남을 도와주고 거룩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급의 영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결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믿음의 말씀에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이 왜 그런지를 정확히 성경은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몰라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급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조급해지는 것일까요? 조급해지는 것은 뭐냐면 단 하나예요. 내가 보니까 왜 조급해지느냐, 조급한 것은 결론을 빨리 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조급해지는 이유는 결론을 빨리 보려고 하는 욕심. 좀 세상적인 말로 세상적인 성공을 빨리 붙들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차분히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차분히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조급의 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 믿음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선 가져야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름달이 되어야 돼요. 보름달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초승달이 떴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보름은 기다려야 되죠. 그죠? 보름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보름달이 되려면. 오늘 초승달 떴다고 보름달이 바로 뜰 수 있도록 아무리 보름달 되어달라고 한다 할지라도 보름달은 안 됩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아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4절 죄송합니다. 예, 그쪽이 아닌데요. 예, 헷갈렸네.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뭐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요. 그게 구약시대도 이미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면 4천년 만에 보내주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일으킨 그 기적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하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는 결국에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포도주가 필요한다고 함집니까? 라는 얘기를 했죠. 그게 영적인 의미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도 죽일 수 없었고 체포하려고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때가 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서, 믿음의 형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거둘 때예요. 거둘 때.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거둘 때. 그 말씀이 성취될 때예요. 그 거둘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반드시 씨를 뿌렸어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려고 한다면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조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은 내가 씨를 뿌렸어야만이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는데 씨를 뿌려놓고 바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남들이 거두고 있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동탄에 제가 와가지고 동탄에 와서 제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진장 성경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면 이 반드시 동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리라 이 생각을 하고 제가 동탄에 왔어요. 그런데 동탄에 20명 데리고 온 사람이 1,000명 교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가능한 거죠. 종교 부지하는 교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누구는 어떻게 왜 안 돼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똑같이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그런데 열정하면 정열정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닌가요? 열정하면 정열정이요. 예. 네. 그리고 열정으로, 그리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국어과 2급 정교사 자격 있잖아요. 예. 네. 저는 이 국어 공부를 말씀을 들으면
서론 본론 결론 탁 나와버려요. 그냥 다 이렇게 다 됩니다. 예, 모든 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리무중하고 있는지 다 나는 분석이 다 나와버려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한다면 나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왔기는 왔는데 처음에는 누군가가 많이 그 개척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개척 1년도 안 됐는데요. 작년이 120명 교육자가 3명 있었어요. 내 밑에. 잘 나갔죠. 그죠? 잘 나갔나요? 네, 잘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안 됐어요. 계속 막혔어요. 계속 막히더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맨날 마이너스 재정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별것도 아닌데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요. 그런데 그분은 어땠냐면 그분은 딸 때가 된 거예요. 이미 가족들이 그 조상들이 심어놓은 씨앗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동탄에 와서는 씨를 거두러 온 거였어요. 나는 뿌린 게 별로 없어. 우리 조상들도 뿌린 게 별로 없고 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물론 쫙 우리 장모님이나 몇 사람이 뿌린 것이 있긴 있었지만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뿌린 것이 없는데 저는 거두려고 했죠. 근데 그분은 이제는 거둘 때가 되어서 거두려고 했고 나는 거둘 때가 아직 안 돼서 지금도 뿌려야 될 텐데 뿌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두지 못한 자라도 여러분이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6장 7절 말씀 보면은 이 씨를 뿌리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뿌리질 않았기 때문에 거둘 때가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온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철렁 다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뿌리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게 되면 후손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후손은 좌우지간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는 뭐냐? 하나님도 심어서 결국에 거두게 하시는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씨를 뿌려야 결국에 그걸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거두려고 하니까 내가 성공, 너도 뭐 교회 지어서 잘 됐냐? 나도 교회 지어서 잘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가 지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안 되면 가다가도 허물어지고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야, 이걸.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참 어리석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영적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심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심는 자가 거두게 되는 것이지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것은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은 사탄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법칙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주의 말씀, 갈라 6장 7절 말씀에 따라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베드로 전서 앞에 야고보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저는 밥을 많이 해봤어요. 저희 누나가 일찌감치 외지로 갔기 때문에 제 밑에 남동생 둘이 있어서 맨날 밥을 하는데 제 차지였어요. 그래서 밥을 하게 되는데 그 밥을 하게 될 때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뜸을 안 들이게 되면은 밥이 물기가 너무 많아서 척척해서 이렇게 안 되기도 하고요. 뜸을 안 들이게 되면은 꼬실꼬실 반짝반짝 안 해져요. 그래서 뜸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듯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은. 그래서 우리는 이때 기다리는 것이 무식한 게 아니에요. 가장 맛있는 밥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기다리는 아주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리고 무료한 시간이 아니라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볼 때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느냐 맨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기다리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양자 삼으려고 했잖아요. 아니다, 떠나보내라. 그래서 떠나보냈어요. 좀 있으니까 그래도 없어.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리고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 그 종을 양자 삼을까요? 그것도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몸에서 난 자? 그러면은 첩을 들여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내 몸에서 난 자니까 내 자식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하가를 첩을 들여가서 자식을 낳았지만 그 첩을 들여서 하나님의 때는 13년이 뒤로 빠꾸됐어요. 하나님의 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첩을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다렸더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됐다. 그렇게 했을 텐데 자기가 서두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조급해서 아들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를 떠나버렸어요. 86세에서 99세까지 주님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뒤로 미뤄진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3년 기도한다면 뭔가 쇼부가 난다고 했는데 3년을 기다려도 쇼부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 여기 아닌 뭐야? 아닌 개비요? 바보예요, 바보. 그건 지금 심어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뭉실뭉실 올라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가서 거기서 또 시작해. 그러다가 또 아닌 개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가. 일평생에 돌아다니다가 한 번도 꽃이 피는 걸 못 봐. 여러분들 쇼부를 보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번 딱 마음을 잡았으면 이거다. 내가 반드시 이 결과를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그걸 딱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이것이다 라고 자신에게 물려주셔야 돼요. 내가 많이 흔들렸으나 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아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나는 심는다. 그리고 기다린다 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얻었다. 이런 결과를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급한 마음에 잘못되다 결국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13년 뒤로 갈 수밖에 없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일을 통해서 회개하면은 아들을 주겠다 해서 결국에 회개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기다렸다가 잘된 사람 누구냐? 예를 들어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일찌감치 15살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양치기였죠. 근데 15살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될 때까지 무려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중간에. 왜냐하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얼마든지 처쳐버리고 심지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졌지만 죽이지 않아요. 내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울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를 죽일 것이지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죽이지 않겠다. 내가 그 뜻을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벌써 나가진 않겠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무려 이 사울왕에게 10년이라는 생활 동안 도피 생활을 했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을 걷어가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앙을 해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15년 만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기본이 15년이에요. 요셉은 17세에 꿈을 꿨다가 30살에 총리 되니까 여기는 13세죠. 그러니까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최소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최소한 10년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최소한 10년이에요. 그래서 그 10년을 기다리게 되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거두게 된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조급함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심고 기도하고 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왜 조급해지느냐?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이 시간에 어떤 업적을 남겨서 자랑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론을 맺어서 남들에게도 나도 이래,
나도 이럴 수 있어, 나도 성공했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조급의 영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이 법궤를 두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네가 업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네 아들이 성전을 세워야 된다 했을 때 기꺼이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가장 이 땅에서 마음에 들어도 유일한 단 한 사람. 요한계시 읽어보면 인간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위에 견주어서 얘기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모세도 안 나오고 그 어느도 안 나오지만 오직 다윗만 나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다윗이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어요. 왜? 그는 나의 마음의 합함자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적으로 멋진 작품을 남기셨으나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포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혹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심었지만 내가 업적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영원히 기억하신다. 네 마음을 나는 이미 받을 때 이미 너는 성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하나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급해진 것은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요. 더 큰 것은 뭐냐면 조급게 하는 영이 역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퍼센트로 따진다면 조급하게 하는 영이 90% 이상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욕심보다 조급하게 하는 영이 역사할 확률이 90%.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 가난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조급의 영이 역사에서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급의 영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조급의 영은 사람의 어디에 붙어있느냐. 만약에 사람에 붙어있다면 네 군데에 붙어있어요. 가장 많이 붙어있는 데는 손과 발입니다. 조급의 영이라고 그렇게 써줬어요. 뱀의 목에가. 이름표가 붙어있는데 조급의 영을 써있는데 어디에 붙어있냐. 손에 붙어있고요. 손목을 감고 있습니다. 손을 감고 있어요. 발을 감고 있습니다. 손과 발에 엄청 조급의 영이 가장 많이 감고 있어요. 다른 어떤 영보다도. 그 다음에 머리에 조금, 가슴에 조금 있어요. 이 손과 발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상 숭배의 죄, 부처 불교의 죄,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의 죄, 미신 잡신의 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손과 발에 악한 영을 달라붙게 하는 죄는 미신 잡신의 죄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많은 설교가 또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그래서 이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가장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될 때 시작부터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금주를 치잖아요. 대문에다가 새끼 꽈가지고 수다고 고추하고 남자아이는 고추를 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삼신상 차려놓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전 다 봤어요. 그래서 이 금줄을 쳤는데 이 금줄이 뭐냐, 복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도록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귀신입니다. 뱀들이 딱 거기에 또아리를 틀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빛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이 미신을 잡신을 섬기면서 비나이다 비다이 천지신명께 칠성신에게 뭐 정한수 떠놓고 그럴 때 다 손목에 감기는 거예요. 다 손목에 감겨가지고 엄청난 많은 영들이 있는데 이 손목에 감기게 되면 따라서 봅시다. 거둠 방해가 일어난다. 시작. 거둠 방해가 일어난다. 거둘 수가 없어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거둘 때가 왔어도 거둘 수가 없어요. 그게 신비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이 손목에 이 조급의 영들이 가득 있어가지고 이런 부지런하게 할 망정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에 또 감기게 됩니다. 마당에는 마당신, 직간에는 직간신, 광에는 광신 돌아다니면서 다 그래서 또 이 발목에 다 묶여요. 발목에 묶이게 되면 이것은 따라서 봅니다. 전진 방해 영 시작.
전진방해.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성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손목에 악한 영들이 많이 감기게 있으면 손으로 수고하는 물질을 못 거두는 것이고, 발에 많이 감기고 있으면 앞으로 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서 형통하지 못하게 사업은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거두지 못하게 하니까. 앞길을 형통함이 없어서 번창이 안 되니까. 줄어먹다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조구밥에 되면 가난해진다는 자문 기자의 말은 신비한 비밀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가난해지 않으려면 조구밥의 영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발목에 가장 많이 붙어 있고요. 이것이 조급의 영이 또 어디로 가냐면은 머리로 가게 되면 혈기 분노의 영과 결합해서 혈기 분노가 나옵니다. 혈기 분노가. 그다음 이것이 가슴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슴에서는 불안 초조가 나와요. 불안 초조가. 그래서 미신 잡신을 섬긴 사람은 불안하기 때문에 여기다 빌면 도움을 줄까 저기다 빌면 도움을 줄까 모든 것에 그래서 다 신을 비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고스레하고 땅신에다가 무덤에만 무덤에다 또 신을 빌고 다 비는 거거든요. 왜? 혹시 이것이 해꺼지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불안 초조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어떤 것이 닥치게 될 때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은 가슴 속에 조급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군데에서 결국에 이 조급의 영을 쫓아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가다 조급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설령 조급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조급의 영을 쫓아내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조급의 영을 이기려면 세 가지를 주의하면 된다. 첫째, 따라서 해봅시다. 심자. 뭐라고요?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도 심어야 되고 세상에도 심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건 도둑놈이에요. 이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어야만이 하나님의 때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 절대 때가 안 와요.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는 심지 않는 자에게는 안 옵니다. 반드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는데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심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병진 목사 설교를 들으면 끊을 수가 없대. 중간에 졸 수가 없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교를 들으면 졸 수가 없대. 그냥 빨려 들어간대. 할렐루야.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 은사를 준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몰두하게 만들어서 정말 들어보면 알지만 거의 주님이 원하는 그 진리를 토해내잖아요.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다 이해가 돼요. 이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도 설날 전에 연락이 왔는데 어떤 형제인데 자기 엄마가 회개 기도문을 자기 아버지가 회개 기도문을 해가지고 자기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 더 알고 싶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서 회개와 천국복음 52강인가? 뭐 자우지가 그걸 다 봤다는 겁니다. 싹 그래서 정리를 했더니 성경이 다 들어오더래요. 할렐루야. 신기하게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든 게 심어야만이 거두게 되는 것이지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다. 반드시 심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도록 싹 이렇게 끄집어 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린다. 세 번째는 이 조급의 영이 조상들로 오는 게 많으니까 이것을 회개해서 이것을 떠나버리는데 그때 십자가 세우기 하고 그다음에 토막을 치고 영권 있는 사람은 토막에서 가위로 이 악한 영들을 자르는 그 믿음의 칼을 씁니다. 성령의 칼을 쓰면 탁탁 잘라줘요. 불로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영권 있는 사람은 그런 걸 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십자가에서 패배했음을 선언함으로 나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조급의 영을 떠나보내게 되면은 가난이 물러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되는지 안 되는 일은 물질의 문제로 많이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의 모든 기준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래야만이 불신자들이 굴복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성공하고 또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의 눈에는 그들은 오직 환경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목자 아니야. 우리는 천국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서 내가 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일어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그 얘기 100번 1000번 해도 안 먹혀.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 주시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회개를 잘 해가지고 조급했던 거 내가 조급하게 살았던 거 내가 조급을 부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조급의 영을 불러들여서 조급하게 살다가 이를 그르친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왜 조급하게 살았는지를 조상의 가문의 성질이 아니었고 그것은 조급의 영들이 계속 내려와서 후손들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이 조급의 영을 회개하고 내가 거기에서 팔려갔던 지난날의 잘못 과오들을 이 시간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손과 팔을 묶고 있고 머리와 가슴을 둘둘 말고 있는 이 조급의 영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급의 영의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프린트물. 예, 프린트물. 예, 프린트물 예, 없으신 분들 우리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다 있으니까요. 예,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또 없으신 분들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급의 영의 문제는 내가 조급에서 조급의 영을 불러들임으로 조급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조급의 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나 또는 내가 조급에서 달라붙어 있는 조급. 그 조급의 영 때문에 내가 조급해지는 두 가지가 있어. 내가 그냥 빨리 성공하고 싶은 욕심. 예. 빨리 뭔가 결론을 얻고 싶어하는 열매를 맺고 싶은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조급의 영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조급의 영 자체가 내려와서 이미 모태에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역사해가지고 조급한 성질로 태어나게 되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욕에 빠져 살아온 죄를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는 미신잡신의 죄가 결국에 손과 발에 이 조급의 영을 달라붙게 하니까 미신잡신의 죄를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파트로 나눠서 회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 회개를 하게 될 때 내가 이 조급의 문제에 쌓여있다 그러면은 날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한 번만 해서 된 일이 아니라고. 조급의 영은 조급의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 실과 같은 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점점 달라붙어가서 조급의 영은 조급의 영끼리 달라붙어요. 그래서 1cm에서 3cm까지 되게 되면 이 사람은 걷잡을 수 없어요. 성질을 말릴 수 없어. 1cm, 3cm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네. 100개, 200개 많으면 1000개까지도 붙습니다. 이게 붙게 되면은 이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성질을 주관해버리고 딱 잡아서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우리가 한번 회개했다고 한꺼번에 3cm 되는 그 악한 영이 뽕 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마다 실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또 실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회개하는 숫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이 악한 영이 들어온 숫자만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급해 우리 가문이 조급하다 혈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불안 초조에 늘 쌓여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네? 날마다 회개를 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2000번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2000번에 하게 되면 2000마리에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한 번 해가지고 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있으면 계속하고 그 문제가 없다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9번까지 쭉 날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십자가 세우기 또 날마다 반복하고 십자가 세우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그러면 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급의 영 때문에 불질이 들어오지 못해 가난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에게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을 전도하지도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조급의 영을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 떠나가게 하심으로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전진의 문제를 안고 있던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영도 자유케 된 우리 성도들이 물질에 넉넉해져서 불신자를 돕고 그들을 도와줘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욕에 빠져 살아온 죄.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취하려는 욕심에 조급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법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채 내 마음만 늘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제가 앞섰습니다. 하나님께는 내 뜻을 따라와 주기를 바랐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신 것인데 시기는 항상 내가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혈기와 분노가 치밀러 올라왔습니다. 혈기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성급하게 판단하고 조급하게 행동한 나머지 일을 그르쳤습니다. 제 멋대로 조급하게 결정하여 다른 사람들과 늘 다툼이 생겼고 원수 맺는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누를 끼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려 4천년까지도 기다리셨는데 저는 1년도 아니 몇 달도 기다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이루려는 욕심에 이를 그르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세상적 욕심 때문에 조급해했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이루었다 저렇게 이루었다 하고 자랑하면 부하가 치밀러 올라왔습니다. 나도 빨리 성공하여 남보란 듯이 일궈낸 일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해졌습니다. 주님의 때가 있는데도 시간이 급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제 욕심을 속히 이루기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그르쳤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두겠던 것입니다. 남들이 현재 거두고 있는 것은 이미 누군가가 씨를 뿌려놓았기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른 채 거두려고만 했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마음만 앞섰습니다. 일찍 성공하고픈 욕심에 남들과 경쟁하다가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스스로 좌절할 때도 많았고 때도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심은 후에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인데 저는 심지도 못했고 인내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 일찍 성공하려다가 이를 그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 세우기 10번 합니다. 시작.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스스로 세상적 성공 욕심에 빠져 불러들인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아멘. 미신잡신의 죄 계속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미신잡신을 섬김으로 조급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온갖 미신잡신을 섬김으로 손과 발에 조급의 영이 달라붙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슴에도 불안 초조의 영이 달라붙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미신잡신을 섬기면 내 손이 미신잡신의 영에 묶여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미신잡신에게 묶이면 아무리 노력하고 부지런히 살아
살아도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미신 잡신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미신 잡신 영들을 떨쳐버려야 하는데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또한 미신 잡신을 섬기면 내 발이 미신 잡신의 영역에 묶여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영들 때문에 발전이 더뎠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미신 잡신의 영이 나의 성공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들은 나에게 조바심만 안겨주었을 뿐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은 한사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회개만이 이것에 대한 돌파구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어서 나의 성공과 발전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과 발에 붙어있는 조급의 영을 떼어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오로지 성공의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이를 그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내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두기 전에 먼저 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채 내 욕심을 부린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조급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제가 심고 제가 곧바로 거두려던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신 잡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오니 조급의 영과 불안 초조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미신 잡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손과 발에 붙어있는 거둔 방해 영과 전진 방해 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미신 잡신을 섬겨 어리석게 살아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세우기 10번 시작. 미신 잡신을 섬겨 불러드린 조급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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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악한 영들이 패배했기 때문에, 무장해제에 당했기 때문에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너희들이 실패했으니 너희들은 졌으니 떠나가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세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갈 때 오늘 만날 사람이 나와 성질이 비슷해서 조급의 영에서 혈기 분노가 강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 내가 오늘 만날 누구누구와 십자가 세운다. 오늘 내가 만날 누구의 혈기 분노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20번만 하고 가세요. 조용합니다. 조용. 20번만. 아침에 출근할 때 딱 십자가 세우기 딱 하고 가세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십자가 세우기는 3시간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몇 시간이요? 3시간이 넘었으면 한 번 더 화장실 가서 더 하고 오셔야 돼요. 네. 한 번 더 오고 하셔.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온다 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아니 옥상으로 하든지 네. 한번 가서 십자가 세우면 3시간 효과가 있어요. 3시간에 쇼부가 안 끝났다 그럼 다시 한번 화장실 또 가야 돼. 네. 그래서 또 한번 세우고 와서 해야만이 그 오너 네. 그 어떤 사업권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3시간이 기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고 자 우리가 십자가 세우기를 하시면 된다. 네. 십자가 세우기 할 때는 빛이 쫙 와서 그걸 딱 지켜주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 할 때 이 예수 피가 와서 톡톡 쳐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내 죄가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 그 자신의 죄를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듣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야 됩니다만은 나중에는 이거 한번 하고 이거 한번 읽고 그다음에 내가 조급했던 죄를 더 많이 회개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 때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요것은 어떤 그 매뉴얼 같은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아, 이게 몰랐던 거, 무지했던 것도 엄청 큽니다.
이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5분 정도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요, 한 5분 정도 주님 내가 이러한 조급해 가지고 일을 그르쳐서 결국에 내가 가난하게 살아서 불신자들의 손깍질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런 거 안 삽니다. 하나님 안 살길 원합니다. 내가 조급했던 죄를 회개하고 조급의 영을 물려받은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아버지 가난하게 살았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조금의 영도 아버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심지도 않고 거들려겠던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조급하게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결국에 일을 그르치고 말고 아버지 하나님 거둔 것이 없이 늘 실패에 빠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기다리지 못했고 심지 못했는데 하나님 거두려고 했던 욕심을 아버지 부렸습니다. 나의 욕심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열매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나는 욕심이 너무 앞서서 성공하고 싶은 욕심, 남 앞에 보이려고 하는 욕심, 내가 이렇게 잘 됐다고 하는 욕심, 누구나 아버지 그 욕심에 빠져서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아버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조급의 영을 계속 불러드렸고 아버지 그 영은 나의 마음을 주관했고 아버지 그러다 보면 누구를 만나기 전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걱정 근심에 짜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당장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들어준다고 그 사람에게 다 혈기 분노를 내어서 아버지 가족을 원수로 만들고 아버지 가족과 다투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나의 아버지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회개합니다. 조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조급의 영들을 아버지 우리 세대에, 아버지 우리 가문에, 아버지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내가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불러들여서 더 조급해졌고 아버지 참지 못하고 아버지 의도를 토하고 아버지 그것을 토해내지 못하면 우울에 빠져서 아버지 살았던 지난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농부가 아버지 씨를 뿌려 아버지 곡식을 거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는데 참지 못하고 아버지 그것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먼저 앞점으로 말미암아 익지 않은 것 따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을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따려고 하다가 몸부림치다가 결국엔 낙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로 심겠습니다. 물질로 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헌신으로 심겠습니다. 아버지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로 심을 때 물질을 가져가지고 사랑으로 심을 때 사랑을 우리에게 남게 주는 것을 아버지 압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심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심지 못하고 아버지 거두려고만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심지도 않은 죄 거두려고 욕심만 부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조그만 마음에 성급한 판단으로 아버지의 우리의 일을 그르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결국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할도리를 감당지 못하고 집안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믿는 자답게 아버지 살지 못해서 불신 아버지 가족에게 저런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너무 조급했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그르쳤습니다. 아버지 남들은 그가 아버지 딸이 된 것은 그가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가 거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이 따는 걸 보고 아버지 시기 질투만 했을 뿐 아버지 내가 심는데 게을렀음을 회개하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거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버지 참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다가 아버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후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이 돕지 않아서 아버지 해도 수고하고 애쓸 뿐 거둔 것이 없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심어서 아버지 내 후손은 아버지 그 열매를 따도록 아버지 사과나무를 심고 아버지 대추나무를 심어서 3-4년 뒤에 그것을 따듯이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심고 10년을 심고 다윗이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이루실 텐데 아브라함처럼 조급해서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인재를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런 불쌍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남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늘 아버지 손발이 묶여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늘 나에게 막힌다고만 불평했을 뿐 아버지 우리가 회개치 않았고 아버지 이 아버지 조급의 영을 회개치 않아서 이 영들이 묶여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늘 손해볼까? 왜 나는 일이 안될까?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늘 아버지 이렇게 생각만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신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했을 뿐 아버지 우리의 죄를 회개치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조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조상들로부터 조급의 영이 들어오도록 아버지 환경을 허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영들에게 속아서 내가 넘어간 것을 회개합니다. 미신 잡신을 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미신 잡신 오만 것이 다 복을 줄 줄 알고 거기에 빌었지만 그 영들이 손과 발을 묶어서 아버지 나의 앞길을 방해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합니다. 이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붙잡길 원합니다. 회개해서 악한 영들을 이 거머리를 다 떼어내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떼어내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풍요의 축복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저희들이 회개하옵나니 조급했던 지난날에 아버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심는 일을 먼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어야 거두게 되는데 심지 않냐고 거두는 보증금의 10%로 살아왔음을 아버지 마귀의 10%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심겠습니다. 물질로 심 겠습니다. 정성으로 심겠습니다. 기도로 심겠습니다. 사랑으로 심겠습니다. 친절함으로 심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제 불안 초조형을 떨쳐버리고 싸움 다툼 혈기 분명을 다 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뜻을 이루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이제 우리를 풍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로 말미암아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현장에 예배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조급의 영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떼어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하는 일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천부천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일들을 꼭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심는 것이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이 없이 다 싹이 날 수 있도록 심는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돕고 나누어 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회개하는 마음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크시는 종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도들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조급의 영에 붙잡혀서 나도 모르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때가 되면 이룰 것을 이루지 못해 항상 급발작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급하게 살아왔던 것, 그래서 아버지 심지도 않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했고 그것이 성공적인 야망과 더불어서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었던 죄를 회개했사오니, 하나님 그동안 손과 발을 묶어있던 이 조급의 영들을 이 시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혈기 분노로 머릿속을 지배했던 것을 아버지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심장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불안 초조로 그를 괴롭히던 것을 회개했사오니, 이제 이 심장을 묶어있던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성도들 묶어있는 이 악한 영을 제거하여 주사 우리 성도들이 참다운 자유와 부요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급해서 이를 그르침으로 늘 손과 발에 악한 영, 조급의 영을 불러들여서 묶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을 그동안 이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앞길을 방해했던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명령하는 초급의 영은 손목에서 떨어져 나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손목을 묶고 있는 초급의 영, 이 시간 묶임을 풀고 떠나 가. 묶임을 풀고 떠나 가. 손목을 묶고 있어서 물질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영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토막, 성령의 칼로 토막, 성령의 가위로 토막, 성령의 가위로 토막, 십자가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손목을 묶고 있어서 온쪽 딸상 못하게 했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 가. 손목을 풀고 떠나 가. 손목을 풀고 떠나 가라. 손목을 풀고 이 시간 당장 떠나 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노니 손목을 풀고 떠나 가.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막고 전제를 막고 성공을 막았던 발목을 묶고 있는 이 조급의 영들도 내가 예수를 명령한다. 이제 너희들이 있을 장소 아님을 선포하노라. 떠나 가라. 발목에서 떠나 가. 발목을 풀고 떠나 가. 발목에서 떠나 가. 발목에서 지금 당장 떠나 가라. 발목에서 지금 당장 떠나 가. 조급의 영들 다 떠나 가. 다 떠나 가. 남김없이 떠나 가. 십자가로 가라. 발목을 묶고 있는 영들 떠나 가라. 발목을 묶고 있는 영들 지금 당장 떠나 가. 당장 떠나 가라. 이 조급의 영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올라와서 혈기 분노를 일으켜 한통 속에 되어 있는 혈기 분노의 영들도 머릿속에서 떠나 가. 머리 뒤꼭지에서 떠나 가. 목에 묶고 있는 혈기 분노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목에 뒷목에 있는 혈기 분노의 영들 떠나 가. 심장에 들어와서 불안 초조를 일으키고 위가 소화 안 되게 만들고 있는 영들, 조급의 영들 떠나 가. 불안 초조의 영 떠나 가. 불안 초조의 영 떠나 가. 심장에 불고 떠나 가라. 심장에서 불고 떠나 가. 심장에서 불고 떠나 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가라. 십자가로 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다시 오지 말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 이 영들을 떠나 보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손목에 예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손목에 다시 조급의 영이 감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목에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손목마다 예수의 피, 손바닥에도 예수의 피, 손등에도 예수의 피, 손목에도 예수의 피, 저 발목, 발목에도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다시는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발목에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머리와 가슴에도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주여, 아버지 머리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혈기 분노영 떠난 자리 예수의 피가 그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에도 하나님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악한 영 진득진득한 악한 영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장에 예수의 피를 부어주시옵소서. 폭폭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조급의 영의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 베풀고 나눠주고 넉넉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조급의 문제를 회개하여 조급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입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